10분 전에 난 사귀지도 않는 여자와 입맞춤을 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0분 전에 난 사귀고 싶어진 여자와 입맞춤을 했다. 1분 전에 나는 텔레파시가 가능하다는 걸 느꼈다. 뽀해줘, 뽀해줘. 마음으로 외치자 그가 그만 저기 요렇게 돌면 집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데려다 주셔서. 아니 뭐 어차피 같은 방향인데. 네. 안녕히 가세요. 에이, 들어가요. 어떡하지? 텔레파시. 연애할래요, 아저씨? 피디님? 그러니까 같은 데만 연애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저씨가 39살이고 제가 3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30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애할 수 있는 거죠.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못하는 거죠.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아저씨가 49살이 되고 내가 40살이 되면 그때 우리 다시 연애하는 거죠. 근데 아저씨가 41살이 되면 어떨까? 지금도 완전 아저씨거든요. 근데 아저씨라고 불러도 되죠? 안 되죠. 안 돼요? 아저씨. 뭐 이미 다 불러놓고는 뭐. 달이 차고 내 마음도 차고 이대로 담아두기엔 너무 안타까워 너를 향해 가는데 다른 나에게 오라 손짓하고 귀속에 얘기를 하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야
돼서 널 알게 된 후부터 나의 모든 건 다 달라졌어. 이게 아닌데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널 위해 준비한 500가지 멋진 말이 남았는데 사랑한다는 그한 말이 아니야 그보다 더욱더 로맨틱하고 달콤한 말을 준비했단 말이야 나를 봐줘요 내 말을 들어봐줘요 아무리 생각은 하고 또 해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사랑해 그러면 내일 나오려면 딱 나오는 거야? 네. 정말? 네. 어, 왜? 어, 아빠 밖이야. 일하고 있지. 지금 누구 만나서 얘기하고 있어. 아, 아니야, 말해. 저, 아빠 지금 누구 만나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나중에 다시 통화하면 안 될까? 저, 아빠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난 서울에서 제일 못된 여자. 아저씨는 서울에서 제일 못된 남자. 그래도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가슴이 막 답답하고 눈물이 막 멈추지를 않은. 막 겁도 나고. 사과 잘 깎네. 사과가 패에 좋대. 먹어. 맛있어? 응. 사과 맛있구나. 응. 뭐야, 사과 처음 먹어보는 사람처럼. 사과 잘 안 먹었었거든요. 아, 그래? 나 과일 중에 사과 제일 좋아하는데.
나는 사과 알레르기인데. 누가 더 좋아하는지,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느냐지 감정의 평행선 따윈 없다. 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같이 있을게. 그래요. 아저씨가 있으면 외롭진 않겠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인 건가. 너를 떠올리는 것은 내게 너무나 시리도록 추운 나를 생각하게 해. 난 어디로 넌 어디로 서로 다른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어. 날 두고 떠나가 널 두고 떠나가 서로를 그리다가 지쳐갈 때 눈물이 마르고 입술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걸 이제는.